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경을 독송하고 고향을 하고 영축산을 보니 영축산 머리에 하얀 구름이 촥 둘러싸여 있고, 저 사리탑 돌 연꽃이 삐쭉삐쭉삐쭉삐쭉 피어나는데, 저 산문에 일주일 안에 백일홍이 얼마나 붉게 피었던지, 그 백일홍의 향기가 이 도량을 가득 채우고, 저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검은 고를 딩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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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물은 줄이 없는데 검은 고를 어째 저리 잘 타는지. 이렇게 좋은 환경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극락이 바로 여기, 통도사가 극락입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내가 나무서가 문입을 하면 세번 따라해 주세요. 나무서가 문입을, 나무서가 문입을, 나무시아 본사 서가모니 불. 노래 한 곡도 했다. 노래가 이래 술술술술술술 나와야 그래야 이 세상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귀삼복경이라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모든 스님들께 귀한 나머지 소닥제 공덕은 이렇게 부처님께 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익히고 스님들께 찬탄하고 공경하고 공양한 이 많은 공덕은 누가 지었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다 지은 겁니다. 이렇게 많은 공덕은 실체유정이라 이것을 일체 어떤 생명, 유정이라는 것은 이설유자에다가 뜻정자라 생각이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두루두루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덕으로 인해서 개공성불도라 우리 모두가 함께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 도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 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법전 법당에 오셔서
기도를 하고 또 저기 모셔놓은 우리 조상들을 전도를 하고 유주무주 고원들을 모두 청에다가 모셔놓고 시식을 해서 배불리 잘 자시고 부피선열 충만이라 진리에 고향을 잘 하시고 한이 용락에서 기분이 좋게 잘 계시면서 법문을 잘 들으신다면은 그러면은 일체 온 세상의 영가들이 전부 기분이 좋아하면은 누가 기분이 좋느냐? 내가 기분이 좋은 겁니다. 내가 남에게 인사를 하면은 저 사람이 반갑게 받아주면 그의 나의 즐거움이요. 내가 물 한 모금을 나누어 줘서 그 사람이 고마워하고 반가워하면은 그 반가워하는 그 마음이 나의 즐거움이요. 환자가 의사의 처방을 잘 받아서 시키는 대로 때에 따라 약을 복용하고 하지 말라는 짓은 안 하고 규정을 잘 지켜서 병이 낫게 되면은 누구의 기쁨이냐? 환자의 그 기쁨도 되겠지만은 의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들이 고통을 벗어나 모두가 다 부처님과 같이 복과 지혜를 구족하고 항상 행복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부처님은 얼굴에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에게 즐거움을 드려야 됩니다. 부처님 우리 즐겁게 해주십시오,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지만은 결국 우리가 잘 살면은 부처님이 즐거워하십니다. 부처님이 즐거워하시면은 우리 모두가 다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달은 7월 달입니다. 7월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달입니다. 어떤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느냐? 잊고 있었던 선망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7월 달을 효경의 달이라 그래서 효도하고 공경하는 달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7월 한 달은 부모님과 조상들을 전도를 하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잘하면은 복이 그만 술술술술술술 생기게 됩니다. 조상들은요, 자식이 잘 돼야 그게 기쁨입니다. 부처님은 중생이 잘 돼야 기쁨이듯이 부모의 기쁨은 생존에 계시든 돌아가시든 후손이 잘 되면은 그게 가장 부모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기뻐하게 편안하게 모시려면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 은중경이라는 경전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모 은중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은혜가 부모의 은혜가 열 가지가 있습니다. 열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해탐수호원이라 이 몸을 잉태해서 잘 보호하는 은혜라. 이 세상에 부모 없는 자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부모 없는 자식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지요? 이 세상의 모든 일체 유정은 일체 생명들은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부모 없이 태어난 생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가장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부모입니다. 그렇죠? 부모입니다. 사실은 내가 오늘
고향 생각 노래를 해주려고 그랬는데요. 그거는 다음에 하려고 그래요. 다음에. 그런데 내가 좀 정보를 조금 흘려가지고 교무가 오늘 내보고 노래한다 했는데 노래는 하긴 할 거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노래는 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노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고향 생각 노래는 그게 무슨 노래고 꿈에 본 내 고향 꿈에 본 내 고향을 내가 사실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방장신님 18번이라 그랬더니 방장신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유보를 한 보리를 합니다. 아까도 와가지고 그 꿈에 본 내 고향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그 법회 때 할게요. 가늠죄일 하든지 뭐 할 때니 또 할 때가 있기거든. 그런데 그 고향이 좋은 고향이요. 내가 설명을 잘 할 거요. 내가, 나도 방장치님도 좋아하는 꿈에 본 내 고향이지만은 나도 저 대만에 가가지고 있으면서 6년 동안 저 타양살이를 하면서 유학을 하는데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알아듣든지 말든지 내 혼자서 에? 꿈에 본 내 고향 타양살이 몇 해든가 그거 아이가 가고 싶은 내 고향 그러면서 했거든요. 했는데 그건 좀 이따 가고 해탐수원이라 부모님은 잉태를 해가지고 항상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은혜가 참, 이제, 그 나머지 것은 이제 설명은 조금씩 하고 나뿐이 내가 노래를 해야 되니까 시간 아껴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임산수고원이라 자식을 놓을 때, 출산할 때 참 고통스러운 거라. 고통스럽지만은 그걸 참고 참고 하거든. 저기 아들을 딸 놓을 때 얼마나 얼마나 고통스럽고 저기에다가 문고리에다가 저 수건을 갖다가 잡아 매놓고 그를 갖다가 막 힘을 주고 그러니까 막 아들 보고 아버지 왔다는 게 아버지 신체 내 버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신체 버리라고 살바퀴 버리라고 그랬더니 그 놓고서 나중에 괜찮으면 도로 쭉 오너라 그런다 하네도 그런데 그만큼 산고라는 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 보살님들 전부 다 안아봤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요새 병원에 가서 그만 전부 고양이 내가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다 어려웠거든. 내가 여 남해가 고양이인데 오늘 여 남해 사람들 부산 사람들 막 온다 했어요. 남해 신도들. 어디 왔어요? 아, 그거 왔구나. 시골에서 보면요. 농사 짓다가 저 모신구다가 가서 노는 사람도 있고 보리비다가 가서 노는 사람도 있고 저 콩밭매다가 아이고 내가 좀 바쁘다고 하면서 가가지고 막 아 소로라 노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혼자서 그러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태어나자마자 집을 뽑아가 집 있죠. 볕집 있잖아요. 볕집 몇 개 놓고 그것도 미역국하고 저 밥하고 해놓고서 우리 할머니가 맨날 빌 때 손을 가지고 그래 손을 빔시로 어질고 어진 우리 재앙님네 앉아 장치를 입고 서서 구말 입어오는 어진 재앙님네 우리 이씨 가문에 옥동자가 태어났는데 몸도 건강하고 명도 길고 그래서 복도 많고 복은 남산같이 복이 많고 참 실타래같이 명이 길어가지고 세상에 출세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주도록 잘 점지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라. 그런데 나는 우리 할머니 그 손 비비는 그 공덕으로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대단히 훌륭한 분이라. 그런데 우리 할머니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보살님들은 다 훌륭한 분들이요. 자식을 놓고 그
고통받으면서 자식을 놓고 그 아들이, 그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요,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건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뭐, 장가도 못 가보고, 아도 못 나보고 그랬지만, 부처님 경전을 보면요, 그 말씀이 다 있습니다. 부처님 경전을 보면. 그래서, 연속극도 가끔 보면서, 아, 저런 고통도 있고, 싸움도 하고 그랬구나 싶으지. 그런데, 자식을 놓고서 걱정하는 그 은혜는, 세 번째 은혜는 생자망원이라, 항상 잘 자라지기를 근심하고 걱정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은혜는 연고토가문이라, 쓴 것은 당신이 삼키고, 단 것은 뱉어서 아기를 먹여주는 거예요. 옛날에 젖이 없을 때는 요 젖이 안 나가지고 숙련에 젖이 말라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암죽을 써가지고 먹이잖아요. 쌀을 꼭꼭 씹어가지고 응? 꼭꼭 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침하고 섞여서 이래 이제 조개 껍질 같은 데다가 하루에다 놓고 이래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아기를 먹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엄마 침은 자식에게는 그게 약이 되고 영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를 얼마나 잘 키웠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엄마는 10살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너무너무 억울해. 10살에 돌아가셔가지고 나 이런 법문도 좀 듣고 돌아가시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우리 어머니 10살에 돌아가신 그 덕택에 이렇게 절에 왔지. 안 그랬으면 날 절대 전에 안 보냈을 것 같아. 왜냐면은, 그래가지고 내가 절에 오게 됐는데, 절에 온 것도 우리 엄마가 왜 돌아가신다까? 하고 내가 참 의심이 많이 되고, 그래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절에 와가지고 했는데, 나를 절에 보내기 위해서 가셨는데, 관세음보살의 하연신이 나를, 우리 엄마가 관세음보살 하연신이었는가, 하신인가, 이래 생각해. 그래, 관세음보살 얼마나 좋은지. 우리요, 관세음보살이요, 참 좋지요? 참 좋단 말이요. 그래, 보살님들은 전부 관세음보살님이요. 관세음보살님. 할머니도 관세음보살님, 저 엄마도 관세음보살님, 하여튼, 여자분들은 다 관세음보살의 하신입니다. 보살님도 관세음보살 하신이요.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대자대비 노릇을 해야 된단 말이요. 알겠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고토가문이라 그다 또 넘어갔다. 핵은 지서번이라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힌다고 그러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힌다. 빨래 해주고 다 그러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힌다. 그게 다섯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유포양육원이라 저들 미기 가지고 길러주는 거. 전미기 가지고 길러주는 거.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세탁부정은 세탁 빨래 해가지고 깨끗하게 이제 자 옷도 입혀주고 그러는 거. 그 다음에 원행 옥념원이라 멀리 가면은 걱정하니라. 문 앞만 나가면은 집 앞만 나가면은 걱정하니라. 들어올 때까지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어떤 엄마는요 자기 아들을 얼마나 꼴뚜하게 생각했던지 할아버지만 도로 통에 비싸. 도를 통했는데 어떻게 도를 통해 무슨 도를 통했느냐. 아들이 어디 가서 화장실에 가는 거, 어디 가서 물 먹는 거, 어디 가서 공부하는 거, 그게 뭐 눈에 훤하게 보이는 거라.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천안통을 해가지고 천안통을. 그런데 사실 천안통이 편안한 것 같지만 그게 괴로운 겁니다. 안 보이는 게 좋지요. 보이면은 그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는 지는 모르고 이래저래 쫓아다니다가 오는데 엄마가 니 어디 갔다 왔지? 어디 갔다 왔지?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막 이놈이 위축이 돼가지고 아이고 또 우리 엄마가 훤하게 보고 있으면 나 어디 가서 뭘 먹지도 못하고 어디 앉았다가 오지도 못하고 하겠다 싶은단 말이야. 그 전에 어떤 신님이 상자를 갖다가 저 시장에 갔다 오느라 하고 심부름을 보내놓고서는 더군 이놈이 어디 갔다가 저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먹고 저도 좀 해작질을 좀 하다가 오거든. 해작질 하는 거 알지요? 이렇게 손장난도 하고 이제 얻어. 그러니까 오니까 스님이
네 어디 가서 무슨 짓 했지? 스님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다 알아. 그러니 꼼짝 못하기는 못하는데 아 이놈의 마음이 위축이 돼가지고 아이고 우리 스님이 나중에 가서 또 그럼 어쩌지 싶어가지고 그게만 딱 그 상이 잡히 놓으면은 그 얼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도 모른 척, 듣고도 안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말이 하고 싶어도 참아. 그래 참아야 돼.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면은 걱정하는 거. 그다음 위조 악어분이라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는가 싶어가지고 항상 걱정하는 거. 어디 가서 나쁜 짓 해가지고 저지르려고 일 저지르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는요 자식이 사람을 죽이도 사람 죽인 살인범으로 안 보입니다. 자식으로만 보이지. 아이고 이 자식아 왜 그런 짓을 했나 그럴 따름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는요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잘 모셔야 돼요. 수시 때때로 제사를 잘 모셔야 돼요. 그래서 구경연문이라 결국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는 자식 걱정하고 가는 것이 부모다. 돌아가신 뒤라도 자식 걱정하는 게 부모입니다. 그 부모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다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이제 오래 좀 다시 사시다가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49제를 잘 지내드리십니다. 그리고 내가 대만에 있을 때 모시고 가서 대만 구경도 시키드리고 있는 절마다 오셔가지고 계시다가 가라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80이 넘어가지 예불을 못하시니까 아이고 아침 예불을 안 하면 안 될까 그래도 밥값은 하셔야지요. 그랬더니 그래도 꼭 나오시고 그래요. 그래 내 방에 계시라고 갔다 오면은 저 강의하러 학교에 갔다 오면은 책을 다 봐가지고 읽고 그러시더니 돌아가실 때 저녁 잘 자시고 저녁 잘 자시고 새로운 이제 새엄마가 있거든요. 모시고 살아서 조금 좀 뭐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버지 모시고 살아신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자다가 저녁에 술 한잔 하시고 저녁 잘 자신던데 새벽녘에 일어나가지고 할머니가 화장실에 갔다 와서 조금 전에까지 괜찮았는데 갔다 와서 등이 건지르버가지고 등이 건지르버서 여여 이봐요 나 등 좀 긁어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거든. 아니 등 좀 긁어달라 하니까 왜 가만히 있느냐.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가뿐더래요. 가뿐이소. 그래가지고 한 새벽 3시가 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내려갔다. 내려갔는데 그날이 월요일이 되니까 제가 일요일마다 들잖아요. 희한하게 맞춰갔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째하고 딱 맞춰갔네 또. 예수째하고. 융달이 들어가지고. 예수째하고 딱 맞춰가니까 예수째 날마다 재라. 그런데 갔더니 주무시고는 같이로 가면 그래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할배가 할아버지 할배가 남의 사람들 뭐 할배라고 그러잖아요. 할배라고 그러죠. 할배가 아들이 저 중이 돼서 그러는지 그만 자는 잠에 그만 살을 가셨다고 그러는 거라. 그러는데 돌아가셨다고 어디다 연락을 했더니 누가 내 아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 아이고 할아버지가요 어쩌니게 꿈에 나타나시가지고 유럽 여행 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는 거라. 유럽 여행 가신다고 그러더래요. 유럽으로.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유럽이 서쪽이란 말이야. 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서쪽 유럽 자 극락 가시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여수도요 통도사에서도 삼재를 지내십니다. 그때 삼재를 지내고 백년암에서도 한재 지내고 극락암에서도 또 한재 지내고 그래가지고 전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절에도 한재 저절에도 한재 그래가지고 49제를 7번 지내가지고 다 보내드렸는데 어쨌든 부모는요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해야 됩니다.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없어. 맛있는 게 있어도 소용이 없고요
좋은 데 가고 싶어도 보여드리지도 못하고 소용이 없어. 그러냐 좀 더 살았으면은 싶었는데, 그만 조금 섭섭하게 가시가지고, 내 마음이 항상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근데 어떤 신임이 아들이, 나도 우리 아버지가 장가 가라고 내 얼마나 보챘는지 모릅니다. 박사대회가 오니까 이제 장가 가면 안 될까? 그래. 그래도 내가 매일 전화 드리고 할 테니까요. 그저 내가 장가 가놓으면 마늘한테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 할 텐데, 안 됩니다. 내가 부처님 법으로 참, 얼마나 부처님 법으로 박사까지 되고 교수까지 됐는데, 잘 모시겠습니다.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연불 잘하고, 그래 편안하게 가셨어. 그런데 그 공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 어떤 신임이, 아버지가 장가 가라, 장가 가라 해도 이제 못 갔다. 안 갔단 말이야. 안 갔는데,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 싶어서, 돌아가 싶으니까 편지가 왔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이제 효도를 할래야 효도할 대상마저도 없어져 비십니다. 그 소리가요, 얼마나 마음에 와서 닿는지 몰랐습니다. 효도도 효도할 대상이 있어야 효도를 하는 거라. 부처님도 중생이 있어야 설법을 해드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와서 이래 앉으시니까 내가 설법한다고 여기 앉아서 이래 하지.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앉으시면은 내가 혼자 와서 앉아 뭐 한다고 하겠어? 없거든. 그래,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을 수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또한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서로 상부상조입니다. 항상 서로 같이 의지하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부처님도 친구지만은 신도님들이 친구야. 신도님들이 안 오면 스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통도사는요, 신도님들이 많이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제 노래로 한 곡 제해야지. 잘 들어보세요. 이거 꽹가리 갖다 놓고 노예해야 되는데, 꽹가리를 갖다 놓고 이렇게 이거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점점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없어서 그래도 한번 들어봐요. 세상 천지 만물 중에 사람밖에 또 있는가? 여보시오 시주님네, 이네 말씀을 들으소. 이 세상에 나온 사람 니들로 나왔던가? 땅땅땅땅땅 저가열의 공덕으로 아버님 전에 뼈를 빌고 어머님 전에 살을 빌며 칠성님 전 명을 빌고 재성님 전에 복을 빌어 이내 일신 탄생하니 한두 살엔 철을 몰라 부모 언득 알을 송가 이삼십을 당하여도 부모 은공 못다 갚아 어이없고 애달구나 무정 세월 여류하야 원수백발 돌아오니 어떤 망령이 절로 난다 망령이라 항흉을 보고 구석구석에 웃는 모양 애달고도 서른지고 절통하고 통분하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홍안백발이 늙어간다 이 세상에 이 공도를 네가 능히 막을 손가 엄마 입 놓고 여보시오 신도님 내 이내 말씀 들어보소. 참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이 해신곡이요. 진짜 좋은 법문입니다. 해신곡이. 내가 어리서 절에 와가지고 해신곡 백발가 왕생가를 다 외하십니다. 그래가 한매들 오면요. 이 해신곡을 해주면요. 참 좋아하고 해신곡을 하면 이 해신곡을 구슬프게 하고 깽가리를 치면서 해야 돼요. 깨갱깽깽 깨갱깽깽 이래. 그래서 이 세상에 나온 사람 미덕으로 나왔는가? 서가열의 공덕으로.
석가모니 전부 우리 부처님 공덕으로 나온 겁니다. 그렇죠? 석가모니 부처님 공덕으로 아버님 전에 뼈를 빌고 어머님 전에 살을 빌어. 엄마 아빠가 없이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독생자가 없어요. 엄마가 아빠 없이 나온 아들 놓을 수 있습니까? 딸을 놓을 수 있습니까? 하늘을 봐야 별을 본다고 생각도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그래서 칠성님 전에 명을 빌었어. 칠성님 전에. 북두 칠성. 칠성님 전에 명을 빌고 재성님 전에 복을 빌었어. 재성님이요. 재석천왕 인드라망입니다. 재성님은 저희 허공에 계십니다. 재석천왕. 재석천왕이 허공에 계시면서 복을 줄 사람 복주고 재줄 사람 재줄 주고 다 기록을 다 합니다. 다 기록. 재석천왕이 기록을 다 해요. 기록을. 다 하는데 입력을 딱 다 합니다. 요새 요 스마트폰에 입력하듯이 딱 보면은 쭉 돌아가면 공중촬영이 다 됩니다. 공중촬영이. 전부 불 꺼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도요. 불 꺼놓고 있어도 재석천왕의 카메라는요. 어두울 때도 밝을 때도 다 됩니다. 24시간 안 될 때가 없습니다. 다 작동됩니다. 그거는 배터리가 없어도 돼요. 배터리가. 자동 배터리요. 그렇기 때문에 재석천왕의 복을 빌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석님한테 잘해야 돼. 그래서 한두 살에는 이 철을 몰라서 부모 온걸 몰라. 한두 살에는 철을 몰라 부모 온 모르죠. 그런데 20, 30을 당하여도 부모 온공을 못 다갑니다. 이 말이에요. 요새 아들이 부모 온 은혜를 몰라요. 전부 애들 잘해줘가지고 부모 은혜 갚을 줄 모릅니다. 부모 은혜 진짜 중요합니다. 나는 출가를 해도 우리 엄마 아버지 뭐 생각하면 맨날 눈물이 나고 그래요. 그래 내가 그전에도 살아계실 때는 가끔 전화도 들고 그랬습니다. 또 방학 때는 한 번씩 찾아가보고 찾아가야 됩니다. 어떤 아들은 말이요 엄마 아버지 찾아온다고 전화도 꺼버리고 그러는데 전화도 끌고 뭐가 있나 얘기도 살살 해주고 백발가도 해주고 해진곡도 해주고 그러면 되지. 그랬는데 이 백발가에 내가 해진곡 하다가 보면요 춘천은 연연녹이나 왕소는 기불기라 우리 인생 늙어지면 다시 젊지 못하리라 인간 백년 다 살아야 병든 날과 잠든 날과 걱정 근심 다지하면 단 40도 못 살 인생 초록 같은 우리 인생 언제 온 어제 오날 성튼 몸이 저녁나들 병이 들어 슴슴약질 가는 몸에 태산 같은 병이더니 불연하니 어머니여 찾는 것이 냉수로다 인삼농약 낙을 쓴들 약효음 있을선가 그렇습니다. 병들은 오면요 돈도 필요 없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엄마 엄마 찾아봐야 엄마가 와줍니까? 아무도 안 옵니다. 병들면 자기 손에요. 병들 병 안 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병 안 들도록 노력하고 있다가 잘 살다가 그만 자다가 집불 가듯이 집 볏집 있죠? 세상에 볏집만큼 제가 약한 게 없습니다. 그거는 안에 알갱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집불은 태우면은 집불은 연기가 솔솔솔솔 나고 타기는 타는데 어디 뭐 집불 쬐듯이 쬐인다고 그러죠. 불을 쪼이는 가서 불 쬐인다고 그러죠. 그런데 집불은 타고 나면은요 꼬리 사르르르 가라앉아 봅니다. 그래 우리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머리를 이래 따가지고 다니는데 동네 호랑이라고 그래요. 우리 할머니. 그런 날 내가 절에 오는데 우리 할머니 덕택에 왔거든요. 그래 80이 넘었는데도 절에 맨날 오시는 거예요. 그래 쌀 한 대박 해가지고 익어서 이렇게 꼬불딱 해가지고 지팡이 들고 이래 오시는 거예요. 거기다 사과 하나 하고 또 참기름 가을 되면 참기름 짜고 그리고 콩나물 그것도 해가지고 그것도 무 하나 해가지고 그래 와서 어디서 무 채 썰어가지고 볶고 채나물 하고 그리고 콩나물 볶고 그리고 고사리 나물 하고 그래서 담아가지고 신중님 앞에 올려놓고 사과는 부처님 앞에 올리고 생기름 빼가지고 그따 좀 집어넣으면 남기놓고 가면 신님들 자시고 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골 할머니들이 절에 오는 게 그 얼마나 정성스러운지 모릅니다. 정성스러워. 그 정성을 지금도 생각하면 우리 할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할머니들이
절에 오고 모든 엄마들이 절에 오고 하는 거 보면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스님들은요 그걸 굉장히 고마워해야 돼. 그런데 오래 살려면은 항상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런 할머니들이 절에 와가지고 누굴 비느냐? 전부 남편 잘 대달라, 아들, 딸 잘 대달라고. 그것만 빌지요. 내 건강을 해달라고 당신 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를, 아버지를 공을 안 갖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절을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저기다가 저 해놓고 하는데, 엊그제 내가 서울 갔다가 어제, 그저께 서울 가서 뭐, 검찰, 진찰할 게 있어가지고, CT, 뭐, 이거 뭐, 배에다 이래 문지르면서 진찰하는 게 있어요. 배에다 문지르면서 하는 게 있더라고. 그거 한다고 갔는데, 픽 뽑는 거는 밥을 안 먹어야 가는 걸로 알고 가고, 이렇게, 이래 문대면서 하는 거는 밥을 안 먹어도 되는지를 몰랐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피부를 뽑고 나서는 배가 고파서 막 가서 밥을 먹어봤다. 밥을 먹고 나왔더니 밥 먹으면 또 안 된대요. 그래서 29일에 또 가야 돼. 밥 먹지 말고. 그래, 진작 얘기해 주지 왜 그러냐니까. 아, 그때 스님한테 얘기해 줬는데 이 집은 갑니다. 그러나 이 집은 들어가 봐요. 그런데 자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해봐요. 자주. 그래서 들어오려고 하면은 퍼뜩 조절을 잘 해가지고 그만 다른 데 가봐라. 내한테는 볼 일 없으니까 다른 데 가봐라 하고 쫓아버려.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집불 가듯이 나는 사로를 갈란다. 이랬거든요. 집불 가듯이. 집불, 집 태운 불이 사라지듯이. 그래서 그만 가버리겠다는 그게 원이었어요. 그런데 사시다가 진짜 그렇게 가셨어요. 갔었어. 그런데 회신곡을 하다가 제일 이제 어려운 게 대목이 어떤 대목이었느냐 하면은 이제 돌아가시 가지고 저기 북만산천을 돌아 가기 전인데 또 소지 한 장 듣는 후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쯤 하늘님쯤 비나이다 칠성님쯤 발언하고 신장님쯤 공양한들 어느 성엔 아르미스 감흥이나 할까 보냐. 그래가지고 열시왕이 전부 쫓아가는데 담배 걸고 모은 재산 인정 한 푼 썰본 손가. 이게 사자 보고 말이요. 밥도 좀 한 끼 먹고 차도 한 잔 마시고 갑시다 해도 바쁜지가 빨리 갑시다. 얘가 끌고 갔단 말이야. 그래 뽀망산을 돌아가는데 키도 한참 노릇이야. 아무리 돌아봐도 갈 수가 있어야지. 북망산 돌아갈 때요. 소용없습니다. 적삼내어 손에 들고 혼벽불로 초원하니 없던 곡성 낭자하다. 요거 사람들이요. 다 이 대목이. 내가 오늘 지금 목이 좀 뻣뻣해가 이제 털렸다. 이제 노래 잘하기. 다음번에 해야지. 그런데 이 도목에 넘어가면요. 안 우는 사람이요. 다 울어요. 나도 옛날에는 연불도 잘하고 그런 거 잘했습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라.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돈 있는 거 멋지게 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기분 좋게 살다가 기분 좋게 가야 돼요. 보살님들 그러세요? 야, 오늘 보살님들 얼굴이 훨씬 좋네 보니까. 세상에는 행복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죠. 행복이라는 것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습니다. 행복에 대한 시를 내가 그 전에 써놨는데 카페에다가 올려놨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외워가지고 나한테 와서 스님 행복의 시를 내가 외웠습니다 하고 외우는데 저 그 보살이 참 똑똑하대. 그거 한번 보고는 어째 그래 아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 찻집에 가서 그제 어디다가 유턴은 없다. 유턴 돌아가는 거 있죠? 유턴은 없다 하는 시를 또 거의 한번 읽어줬더니 그걸 듣고서는 금방 녹음을 해가지고 머리다가 또 외워가지고 세상에요. 돌아가면 그 자리일 것 같아도 돌아가도 그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야. 어제 하는 일하고 오늘 하는 일하고 같은 일 같지만은 어제 하는 일은 어제 일이고 오늘 일은 오늘입니다.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저만큼 가서 돌아가면 되지. 돌아가면 되지만은 그것은 벌써 찰나생 찰나멸이라
시간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어제가 아닙니다. 벌써 전념이 다르고 헌념이 다르고 후념이 달라요. 앞생각, 한 생각, 다음 생각이 다릅니다. 실컷 맛있게 먹는데 누가 와서 계십니까? 하고 예 하는 동안에 맛이 딱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맛이 변해버려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했죠? 그런 거로. 그러니까 할 때 그때 잘해야 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희가 아무리 돈이 많은들 제대로 쓰고 가지도 못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통도사여 선빵 짓는데 좀 내놔시면 저 오래 잘 낀단 말이에요. 선빵 짓는데. 우리 선빵에 공부하는 스님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공부를 하는데 이런 스님들한테 고향도 올리고 그래야 되거든요. 내가 지리산 선빵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선빵이 있으면 고향 물이 들어와요. 어떻게 알고 고향 물이 들어옵니다. 오면은 스님들이 먹다가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저 경로당에도 갖다 주고 갖다 주라 그러면은 갖다 주니까 동네에 또 마이크로 돼 가지고 아이고 여 저래 선방한 스님들이 고향 물을 가지고 왔는데 여 동네 어르신들 고향하러 오세요 하고 전부터 선전을 하는 거예요. 또 마이크로 대고 아 그러니 가만 들으니까 그래 하더라고요. 그러니 또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 내려가면 마을에 내려가면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고 스님 고향 물을 내놔줘서 참 고맙습니다. 맛있게 잘 먹으십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서로 공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오고 가고 가고 오고 그런 겁니다. 꽃도 그냥 피고 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먹은 게 있어 피고 먹은 게 있어 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라는 게 공짜가 없는 게라 공을 들이면은 공든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공든탑은 절대 안 무너져. 신는 탑은 무너진다 하니 신은 들어가지고 장난을 하거든. 장난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도사 오셔서 이 좋은 도량에서 처음 물소리를 듣고 바람 소리를 듣고 저 뭐 이거 라이락이 아니고 뭐 이거 백일홍 요새는 자꾸 깜빡깜빡해요. 나도 백일홍의 저 향기를 탁 머금고 집에 돌아가면 요 행복이 어디 있느냐. 바로 행복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친가 스님들에게 고향을 올리고 고향을 올리면 공덕이 되는 겁니다. 공덕이 되는 것인데 부처님에게 고향 올리고 기입을 양족정하는 것은 부처님의 복덕과 지혜를 내가 부지런히 해서 부처님을 찬탄해서 부처님같이 되겠습니다 하는 건데 부처님같이 되자면 어떻게 되느냐. 기입업 오욕전이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욕심을 버려야 된다. 팔만대장경이 저렇게 많지만은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은 뭐냐 욕심 버려라 이 말입니다. 기의법 교무심 어디 갔노? 아 그 끝날 때 내가 오는구나. 기법이라는 것은 진리를 배우면은 이욕존이라 떠날 이자 욕심 욕자 욕심을 떠나 보내라 이 말입니다. 욕심을 떠나 보내라. 욕심을 떠나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친과 스님들께 고향 올린 그 공덕은 기성중중존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드리는 것이다. 그게 기성중중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9일 동안에 지장보살을 열심히 하면 뭐냐? 마음을 비우는 기도입니다. 업장을 소멸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을 천도를 잘 해가지고 야 기분 좋다 법문 잘 듣고 어떻게 이래 염불도 잘 해줘서 잘 처리 놓고 해서 기분 좋다 너들 잘 살아라 앞으로 영원히 돈 많이 벌어가 내년엔 더 잘 해주라 그러고 왔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이 더 잘 되고 그리 잘 되니까 오늘 법문 이는 마칩시다. 마 나무여